IT뱅크와 OP의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전반전 경기 IT뱅크가 결승전부터 치열하죠? 네, 치열하네요. 치열합니다. 자, 일단 OP가 방에서 튕겼기 때문에 다시 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수정 빨리 수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 올리신 분 뭐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올리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정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시간이 7시 14분입니다. 7시 15분 이후에 수정된 것은 추첨해서 무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네. 자, 만약에 자신이 올린 글에 연락처를 안 올렸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자, 이제 15분이 넘었는데 15분 7시 15분까지 수정된 거는 유효 처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차피 그 줄을 그어 놨어요. 저희가 이제 리더 매치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승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이트뱅크 네. 대 OP의 결승전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이트뱅크 레드베이스, OP가 블루베이스입니다. 자, 아이트뱅크가 일단 두 명의 선수는 무기 참고 지하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윤정 네. 선수 혼자 수비하러 들어왔는데, 자, 이창호 선수는 우물을 점령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무난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할게요. 일단 센터는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작지역, 그리고, 자, 홍장이! 자, 서대현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야, 조규현 선수 아웃, 네. 김재혁 선수 아웃됐어요. 4대4 상황. 예, 작을 완전히 지금 쓸어버렸었기 때문에. 네. 바로 레드! 자, 정정권! 맥스로 올라가다가! 정정권 반응 좋아요! AK! 야, 거의 뭐, 노반동인가요? 반동이 없어요. 무반동이에요. 자, 조용락 선수의 스나이퍼 실력이 어마어마하죠. 가장 최고의 스나이퍼를 꼽아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바로, OP의 조용락을 꼽거든요. 조용락이 최고 스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듣는 김상엽 열받죠.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스페셜 포스 최고의 스나이퍼를 조용락 선수로 꼽더라고요. 네 분명히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인데다가 거기다 이제 OP의 리더인가요? 네. 네. 최고의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도 하고요. 네. 갔어요. 자. 이재백 선수죠. 김상엽! 자, 이게, 박동! 조영락! 조영락의 순줌이 뭐 엄청나게 빠른 선수기 때문에요. 자, 스나 대 스나 싸움은 일단은 포기를 합니다. 빨라요, 이재백! 이재백! 자, 보시면 이재백 선수 3킬! 이재백 선수 3킬! 이재백 선수가 1라운드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자 일단 2라운드 경기 시작됐고 역시 두 선수는 지하 쪽으로 내려가고 두 선수는 센터 그리고 안 선수는 우물가 쪽을 보고 있는데 궤돌은 지금 뭐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어차피 뭐 궤돌에서 웬만해서 통하지 않는 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신중하게 상대의 그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두 번 일단 이끌어내서 보고 그거에 맞추는 플레이 이제 맞춘형 자 봤어! 아 발이라도 맞추는 플레이를 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위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스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때 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김상엽 선수 일단은 위치는 파악됐기 때문에 일단 돌아 나갑니다. 네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스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빼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정정권 뒤로 바뀌었나요? 자 작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생명 유지를 하고요. 자 지금 IT뱅크가 굉장히 신중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맞아 백업 정종원 일단 속이 납니다만 일단 한 명 더 있어요 막판에는 정종권 좋아요 한 명 더 있죠 봤어요 체력 3 아 힘들 것 같은데요 상대는 이재백이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뺍니다 그렇죠 정종원 선수 이찬호 자 이재백 선수가 정종원 선수 계속 종이 무반동이에요
자, 돌아 들어갑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네. 조영락의 손점! 아, 이거예요. 뭐죠? 이게 손가락이 나오거든요. 조영락의 스나이퍼가 이게 바로 조용 많은 팬들이 조영락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 우피의 조영락. 웬만하면 사람은 저런 샷을 하면 안 돼요. 야, 정말 순식간에. 네,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매너. 자, 이찬호. 아, 놓치긴 이건 너무 맛있죠. 네, 놓치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놓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업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 위치 알려줬기 때문에. 아, 조영락이 잡아요. 조영락 잡아내고 서대원이 홍정을 잡아내네요. 이찬호가 아, 이찬호가 놓쳤어요. 네. 윤대혁 선수에게. 아, 조규현 선수에게 이찬호 선수 아웃됐고요. 자, 서대원 선수 일단 위치 파악됐죠. 박종석! 둘러싸여있어요. 둘러싸여있습니다만 돌아왔거든요. 박종석이 또 잡아냅니다. 서대원 따라갔어요. 우물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자 체력은 별로 없습니다. 서대원 체력 별로 없고요. 자 돌아가고 있는데요. 작탱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박종석이 알고 있어요. 네, 박종석은 거기다 체력도 많기 때문에 자 박종석 일단 작탱 쪽에 폭탄을 설치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2층에 있기 때문에 자, 큰 쪽에서 안 나오니까는 센터 한번 보겠죠? 자, 이러면은 위치 알고 있죠? 자, 이제 또 모르겠는데요? 분명 서대원이 체력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불리합니다. 거의 이길 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아, 시간 끌고, 예, 플레이 좋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IT뱅크가 앞서 나갑니다. 매 네. 라운드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매 라운드가 굉장히 치열하고, 무슨 뭐 그 4대1 사람 그 선수들의 스코어가 4대1 뭐 4대0 이렇게 남는 게 없고 거의 다 마지막 한 선수끼리 남아서 네. 싸우는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경기 역시 결승전다운 경기를 보여주네요. 자 홍정희 선수 모습 자, 나오고 있고요. 일단 샷을 딱 소리만 들어도 그러나 윤재혁 좋아요. 홍정희 아 홍정희 일단 체력 6 윤정 선수를 잡아냈고요. 이찬호 선수 네 자 센터 싸움 자, 슬쩍, 한번 정비 한번 해주고, 기다렸다가 센터에서 나오는 거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서대원 선수가 지금 활약이 괜찮습니다. 네. 자, 조용락 선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너무 빨리 그 사망을 전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라운드를 아이트뱅크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자, 이찬호 은근슬쩍 보고 있어요. 자, 봤어요. 이제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아, 위치 알죠? 자, 쏘고 바로 뺍니다. 네, 지금 아주 좋았었던 게 계단 쪽에서 이재백 선수가 바로 들어왔었어요. 이재백 선수가 바로 들어오면서 그 이찬호 선수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오! 야, 러브샷! 자, 서대원 선수 자, 서로가 이제 체력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너무 끌다가는 IT뱅크 힘듭니다. OP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조용한 선수도. 네, 시간은 블루. 자, 조기현! 굿. 야, 서대원 선수 좋아요. 김상엽! 아, 소리는 들었습니다. 각폭이라고 하는데. 아우! 오우! 야! 김상엽! 네, 또 뭐, 한숨 좀 하거든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자, 빼줘. 아, 둘 안 되나 안 되네요. 이렇게 네, 해서 2대2 쫓아가죠. 역시 결승전이 이뤄야지 결승전이거든요. 네. 팽팽합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들은 어디서 어느 각도로 어떻게 쏘면은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제대로 잡고 던지거든요. 자. 일단 이번에 우물가 쪽으로 3명 선수. 자, 홍정희 선수의 모습이고 홍정희 선수가 우물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 홍정희가 아웃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달려 들어가다가 한 명이 아웃되면서 굉장히 좀 그 위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규현 선수. 예. 한번 쭉 하고 나가다가 죽어버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당황스럽거든요. 자, 이재백 선수. 아, 홍정희 선수가 우물가에서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전사했다는 굉장히 크고요. 조규현이 하나 잡아냅니다. 자, 아이트뱅크가 이러면 굉장히 유리해졌죠. 4대3 체력도 좋고요. 자 이제 OP는 조용락 선수의 스나이퍼에게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용락 선수 2층에서 일단은 움직임이 2층을 장악을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아웃됩니다. 자 3대2 이찬호 위치 잡아야죠. 이찬호 아웃되는 건 너무 크다 이러면은 조용락 혼자서는 안 되고 정말 순식간에
이재백 네. 선수가 네. 마무리하면서 IT뱅크가 오피를 3대2로 앞서 나간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